요즘 제가 어려운 책을 한권 읽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Anti-Fragile이라는 책인데요. Anti-Fragile. 한국말로는 Anti-Fragile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여러분이 혹시 소포를 보내거나 받을 때에 거기에 테이프가 하나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Fragile, Fragile. 깨지기 쉬우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취급주의예요. 취급할 때 주의하라. 깨지지 않도록 하라. 이 fragile이라는 단어에 anti,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 단어 찾아보셔도 사전에 안 나오는 이 저자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anti-fragile이라는 말은. 그런데 그러니까 취급주의의 반대말일까? anti라는 말은 anti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대라는 뜻이니까 깨지기 쉽지 않다 그런 뜻일까?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취급주의라는 이 anti-fragile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영어 단어에 비슷한 단어가 resilience라는 말이 있어요. resilience. 이 resilience라는 거는 탄력성인데 마치 스프링을 늘렸다가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인격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인격이 스트레치되다가 항상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그게 건강한 인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resilience, 인생의 resilience, 우리가 살아가면서 resilience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늘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게 resilience라면 anti-fragile이란 이 사람이 쓴 책의 의미는 훨씬 그것보다 더 깊은데 anti-fragile라는 건 깨지기 쉬운 정도가 아니라 깨졌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다시 회복되는 걸 의미해요. 깨졌는데 더 강하게 회복된다. 아주 좋은 예가 이 저자가 하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그릭 미스, 그릭 신비 소설을 읽으면 거기에 하이드라라는 그 인물이 나와요. 괴물이죠. 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인데요. 이 괴물의 특징은 머리를 잘라버리면 거기서 머리가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자르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게 손해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라서 하나가 나오면 리질런스고, 그렇죠? 아무리 잘라도 회복되는 거. 근데 엔티프레졸은 잘랐는데 두 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깨졌지만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 이제 이게 그런 내용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한 책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 책의 내용 중에 The Complex라는 내용이 하나 등장해요. 복잡계라는 뜻인데요. 이 복잡계라는 것은 이 Complex 시스템이라는 건이 시스템 안에 완전한 질서와 무질서가 공존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질서예요. 그래서 수많은 요소들이 함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집단적인 성질이 형성되는데 어렵죠. 어렵죠. 이런 뜻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But with complex systems, interdependency are severe. 그러니까는 컴플렉스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인풋이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계의 대표적인 걸 대라 하면 뭐냐면 컴플렉스 시스템의 복잡계의 대표적인 게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 인생이 복잡해요. 복잡계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단순히 인풋 아웃풋으로 이해될 수가 없어요. 단순히 노력만 많이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은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노력만 해서 여러분 중에 이민 생활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세상이 기대하는 바 물질적으로나 우리가 바라는 만큼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성실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지렁이를 먹는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았던 것이 또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시편 73편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73편에서 복잡한 인생계를 아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3편 1절부터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 잠깐만요. 여기서 보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선을 행하신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단순계, 심플 시스템으로 인생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만 살면 하나님께 복 주시겠지. 그렇죠? 인풋 앤 아웃풋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삽이 돌아가는 삶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 3절부터 그가 불평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도다. 아니 선한 자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결하게 행하는 자가 주일 예배 꼭 빠지지 않고 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 저 약한 인간을 대해서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했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뭐 했어요? 코가 깨졌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네. 뒤통수가 깨진 건 이해가 되겠는데 뒤로 넘어졌더니 거기서 뭘 건드려가지고 집이 흔들려서 천장에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복잡하죠. 인생이 복잡하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아,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열심히 살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연속일 경우가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아니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게 많은 게 인생이에요.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되는 일이 많아요. 자, 오늘 바울이 언급한 인물 중에 한 가정을 특별히 묵상하려고 해요. 13절의 룻보의 가정인데요. 바울은 룻보를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룻보라는 말과 더불어 그의 어머니를 함께 소개했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오늘 이 13절과 우리가 서론에서 언급한 이 컴플렉스 시스템, 인생이 복잡하다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 될까? 한번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2018년도를 돌아볼 수 있고 2019년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교훈을 함께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접근하면서 그럼 도대체 이 룻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인물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로마서는 이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룻보라는 이름,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말과 그것도 굉장히 엄청난 수식어겠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죠?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룻보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바울의 관계 속에서 나의 어머니라고 말한 것 외에는 사실 알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외에 다른 기록을 살펴봐야 되겠죠. 다른 기록이 이제 마가복음 15장에서 이 룻보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을 해요. 룻보의 이름이 신약성경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5장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룻보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제 우리는 이 장면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우 익숙한 장면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구레네 출신 사람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골고다로 향하는 길에 십자가에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셨던 예수님을 위하여 자원해서가 아니라 로마 병정에게 억지로 차출돼서, 그렇죠? 억지로 차출돼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그 시몬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잠시 언급한 대로 이 마가복음은요 당시에 우리가 모든 성경학자들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쓰여진 것이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 마가는 장황하게 무슨 예수님의 족보나 이런 걸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get to the point.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으로 팍 들어가서 그분이 어떤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셨는가,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present, 예수 순환 받으시는 예수님을 그냥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마가복음이 특별히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 위해서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마가가 이 루포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서로를 소개할 때 저는 누굽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혹시 그 사람 아세요? 혹시 그 사람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고 하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 아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등장하잖아요. You and I are friend. 왜요? 같이 아니까 사람을. 마가가 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로마 교회 이방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면서 야 봐라 너희들 루포 알지? 나도 루포 알아. 그러면서 마가가 자기의 진실성을 그 독자들에게 밝히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죠? 마가의 기록을 보면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억지 십자가였다고 그래요. Coerced. It was never voluntary taking up the cross. But it was a coerced action. 그러니까 강요당한 거예요. 강요당했어요. 마가복음의 그 기록을 여러분이 보시면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질 때의 정황을 요 단어를 넣어서 살짝 설명을 해요.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시몬이 십자가를 댄 이유가 지게 된 이유가 예정되었던 액션이 아니라 뭐예요?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It's a happenstance. It happened. Just happening. 영어로는 happening이었어요. Happening. 자, 시몬은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온 것도 아니고 우연히 지나가고 있는데 차출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좀 곱씹어 보셔야 돼요. 우연히 차출되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당연히 누가 져드려야 됐어요? 제자들이 져야 당연한 거였었어요. 제자들이 주님의 곁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쫓아가면서 주님이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시고 십자가를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아마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베드로가 나왔어야 돼요. 그렇죠? 베드로가 로마 병정에 우리 선생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디 있었죠? 네.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그게 복음서가 사용하는 거예요. At a distance.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어디겠죠? 네. 36개 주랭랑.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보았던 예를 들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 드려야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너무도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가는 시몬 구레네 사람이 거기 있더란 말이죠. 저희 교회는 정말 예외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도 개척을 여러 번 해봤지만 개척을 하면요 아주 당연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개척하면 개척 멤버들은 거의 몇 년이 지나면 그 교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현상들이에요. 세상에서 보면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당연히 주님의 십자가 지는 장면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기대했던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너무도 우연히 한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우연한 만남, 이 억지 만남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가정을 믿음의 명가로 세운 거예요. Can you imagine this? 너무도 우연히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였는데 그 가정이 로마 교회에 믿음의 명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오, 룻보 가정, 오, 룻보의 어머니 하면 다 아는 가정으로 되었더란 말이죠. 여러분, 골고다 장면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세요. 골고다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경을 보면 이거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해야 될 고백일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더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이제 마가복음의 장면을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이 시골에서 도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예루살렘 대도시를 이제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이 도시로 출타할 때 좋은 옷 입고 가겠습니까? 더러운 옷 입고 가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옷 입고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도시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와서 결국 끝을 낸 곳은 땀으로 뒤범벅혔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의 옷에는 시몬의 땀뿐만 아니라 주님의 땀도 주님의 피도 묻어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시몬은 주님께서 포도주로 물로 만드셨을 때 거기 없었어요.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을 때도 거기 없으셨어요. 오병이어로 떡을 만들어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시몬은 거기 없었어요. 그는 다만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의 기적의 자리에는 그는 없었고 다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난에 동참했어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아마 시몬은 그 마음에도 고난의 현장에서 만난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믿음이 그의 아내에게, 그 믿음이 그의 자녀들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통하여 임한 이 믿음이 그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초대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한 도식이라면 우리가 단순계로 우리 인생을 생각한다면 주님과 3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정말 우연하게 그곳을 지나던 시몬이 감당하고 그리고 시몬의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의 복잡계예요. This is the complex system. 자, 그러면 2018년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룻보의 가정을 통해 2018년도를 돌아보고 2019년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룻보의 가정을 통해서 배우고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뭔가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것 영적 우연을 간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 우연을 간과하지 말자. 여러분, 인간은 시간에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과거를 돌아보며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좋아하는 대중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우연히 만난 것 같은데 돌아보았더니 아,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 필연.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몬을 생각해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가 믿음의 명가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아 이건 하나님의 예정이야. 하나님의 필연이야.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로 하여금 거기를 지나가게 한 거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당했던 여러분이 지나왔던 모든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맞아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을 많이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기쁨이든지 성공이든지 고통이든지 실패든지 좌절이든지 분노이든지 어떤 거 상관없이 근데 여러분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셨나요? 어떤 해석을 내리셨나요?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2주 전에 사도행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서 이런 교회에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 한 걸 기억하시죠? 이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다고 했죠? 예, Church diverse, 다양한 교회 그렇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노예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들이 모인 관용적인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양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언급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이 왜 중요하죠? 예,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리디아, 그렇죠? 자주 옷감 장사, 비즈니스 우먼. 그 다음에 로마의 간수, 그 다음에 귀신 들렸던 여자 종, 여자 아이 계집 종. 그런데 여러분 로마 간수가 예수 믿게 된 동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 그랬죠? 예, 찬양했어요. 찬양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기적으로 옥문이 열렸어요. 자, 기적으로 옥문이 열렸다. 자, 이 장면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시스템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울이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딱 열렸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그 기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웬 횡재냐? 우와, 오늘 재수 되게 좋네. 실라, 일어나. 빨리 가자 하고 도망쳤다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좋다고 공문이야 찬양했더니 옥문이었다가 나가자 나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안 나갔어요. 옥문이 열렸는데 안 나가고 거기 있었어요. 그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로마 간수가 막 뛰어왔죠. 그리고 나는 이제 끝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쳤으니 그래서 칼을 빼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감옥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바울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일어난 기적이 단순히 자기들 도망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더니 거기서 누가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로마 간수가 믿게 된 거예요. 로마 간수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가 생긴 거예요. 자, 보세요.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난 한 해 성공, 물질로 뜻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와, 횡재했다. 가서 차 사자, 집 사자, 뭐 사자. 혹시 그러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왜 이런 물질을? 하나님이 왜 이런 건강을? 하나님이 왜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을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빨리 가서 씻고 내가 하던 일이나 해야지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교훈받죠. 그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이 믿음의 명가가 되었어요. 믿음의 명가가 되었어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억지로 치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 억지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오늘 여러분 중에 여기 억지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니면 뭐 동료 때문에, 친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2018년을 다시 되짚어 보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모든 일, 나를 화나게 했던 일, 나를 기쁘게 했던 일,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실패로 여겼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수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3장에 11절부터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11절만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 이 모든 것은 뭘 포함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3장을 쭉 읽으시면 죽일 때도 있고 낳을 때도 있고 삶을 때도 있고 또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주신 것이래요. 그게 언제 아름다워지는가? 그 일을 통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게 아름다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에 실패한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아,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오직 바라고 의지할 건 하나님이시구나. 라면 그게 뭐예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만물의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인생이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여기 왜 있는가? Why am I here? What am I doing?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건강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나로 건강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건강해서 가서 먹고 놀고 즐거운 일 하고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Why God gave me this health?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여유가 있다면 Why God has given me this money? 여러분에게 인생에 조금 성공을 경험하셨다면 Why God gave me this success? 만일 여러분이 실패한 일이 있다면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Why this failure now? 왜 이것을 하나님은 나로 지나가게 하실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종합하여 우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교훈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바울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2018년도의 일들은 영적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2019년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낼 것이냐. 감옥 문이 열렸다고 좋다 빨리 가자 도망치자 했으면 그거는 맞아요. 바울 하나 도망친 거, 신라 하나 도망친 걸로 끝났어요. 하지만 옥문이 열려서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가 그들이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맞아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이 가진 건강,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을 위해서 쓰셔도 돼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소비되어지는 인생으로 죽고 말 뿐이에요. 체스터톤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멋진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이 죽는다. 오늘이 죽는다. 여러분 오늘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죽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을 자랑해도 물질을 자랑해도 우리 인생은 죽는 거예요. 오늘이 죽듯이 우리 인생은 죽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죽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는 인생으로 살아내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이런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다시 한번 2018년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개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영적인 우연을 간과하지 마실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위험부담하는 거예요. Risk take for Christ. Risk take for Christ.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엄청난 이 위험 부담이었을 거예요. 상상컨대 그 군중들이 막 몰아치고 있었어요. 옆에서 밀리고 저기서 밀리는데 너 와서 십자가 져. 그러면 아마 저 같으면 나 도망치면 군인들이 잡으러 올까요 안 올까요? 잡으러 안 오죠. 그 사람을 왜 잡으러 가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세우면 되죠. 지금 예수님 지켜야 되는데 그 군중들로 물려있는데 쓱 도망, 너 그러면 도망치면 어떻게 잡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도망쳤다는 거예요. 안 도망쳤어요. 기꺼이 십자가를 억지였었지만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런 위험부담을 했더니 결과는 뭐예요? 복음의 믿음의 명가의 시작이 출발이 되었더라. 요즘에는 한국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새로운 김씨, 뭐 박씨가 있는데요. 영등포 김씨.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러고 봤더니 이 귀화하는 사람들이 자기 라스트 네임을 김으로 쓰면서 자기가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시조가 돼서 나는 영등포 김치다. 시몬이 믿음의 명가의 시조가 된 거예요. 왜요? 위험 부담을 했더니 고난 지는 거를 기꺼이 했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보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소개했죠. 룻보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되 그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라는 말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신문을 읽는데 신문에 어머니를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아들에 관한 기사가 실렸어요. 어머니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죽였는데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20년 징역을 받았어요. 그 아들이. 그런데 거기 신문기사의 마지막에 어머니가 하셨던 마지막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하셨던 마지막 말이 이거였대요. 야,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아들의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아들이 체포될 것을 염려하는 게 엄마 마음이에요. 이 엄마 마음이요.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여러분 바울이 룻보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룻보의 어머니가 바울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했는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어떤 불편함을 감수했는지 어떤 위험부담을 감수했는지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여러분, 누군가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생에 꼭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뒤에서 고생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이 토요일 날 와서 새벽 기도회 후에 나가서 커피 어디 있지 하면 커피가 거기 있어요. 누군가는 30분 전에 와서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당에 들어오셨을 때 너무 춥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30분 전에 와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히터를 켜준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을 할 때 누군가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희생을 두려워하죠. 희생하려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은 누리기를 원하지 그 희생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네, 소비되어져서 죽어가면 끝뿐이에요. 편안함을 누리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생이 여기서 죽으면 감사하고 끝나면 좋은데 아쉽게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빌립보서 5장 말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그가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가 그러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성도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자신을 비워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들이 너무 세게 하고 또 2019년부터 아이고 교회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 가짜 신앙이에요. 너무 셌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닮으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볼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빌립보서 2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대요. 모든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시인하게 하고 모든 이름으로 주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을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과 저를 격려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를 위하여 받는 희생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19년도에 위험부담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군가를 섬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고생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으로 누군가에게.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건 이건 교회에 충성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를 위해 손해보시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고 세상 커뮤니티 안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는 마음을 저는 의미하는 거예요.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2019년도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큰 성공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물질적인 실패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2019년을 보낼 수도 있고 편안함 속에서도 2019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우리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 일을 해석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나는 덴버 정치다. 나로부터 믿음의 명가가 시작됐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2019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위험부담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험부담 후에 섬김의 희생의 위험부담 후에 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시면서 또 2019년도 용기 있게 한 해를 내다보고 믿음의 큰 영광의 시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찬양, 우리 가정 찬양을 한번 정해봤어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시몬과 같이 루포에게, 알렉산더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명가가 되어 정말 그 김 집사님 뉴라이프, 이 억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 김 집사 뉴라이프 이게 아니라 그 김 집사님 뉴라이프, 이런 믿음의 명가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